자, 자, 샴발라차차, 웰컴 투더 카페데이. 안녕하십니까, 홍대광의 날입니다. 지금 잘 나오는지 일단 좀 확인을 좀 하고 시작을 할게요. 저장을 하고 뒤로를 가서 제 걸로 좀 틀어봐야지 알아요. 이게 잘 나오는지 아닌지. 목소리가 잘 나오는지만 좀 확인을 하고. 목소리는 잘 나오네요. 다른 것도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인사드릴게요. 샤발라차차, 웰컴 투더 카르페 디엠. 안녕하십니까, 광대고양이 나르입니다. 자, 어느덧 10월 중순이 가고, 좀 무수히 오늘 좀 많이 바뀌었죠. 부산에 좀 갔다 왔어요, 가족들을 좀 뵈러. 그래서 소울 칼리버가 발매를 했는데, 저는 소울 칼리버를 현재 요 CD 버전으로 구매를 하고요. 그리고 현재 시즌 패스까지 구매를 해 놨습니다. 제가 소울 칼리버는 좀할 말이 많은 격투 게임 중 하나예요. 일단 굉장히 좋아하는 격투 게임 중 하나고, 제가 유일하게 오락실에서 100원으로 엔딩을 봤던 게임이고, 그 외에 이제 나중에 후속작들도 플레이스테이션 2, 3뭐 이렇게 하면서 5 빼고는 얼추 다 즐겨봤던 게임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제 굉장히 최애의 격투 게임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방송을 이제 처음 시작을 했고요. 사게 되면은 초회동봉 특전으로 뭐 크리에이션 파츠, 그리고 현재 지금 뒤에 보이시는 요 다이나믹 플레이스테이션 4 테마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머리를 제 부산강님의 또 동생이 이렇게 따줬는데 어때요? 이쁜가요? 아마 오늘이 마지막으로 이런 모습을 보여드릴 것 같고, 감사. 자, 그래서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울 칼리버 6. 자, 플레이는 호리 파이팅 스틱으로 오늘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이번에 참고로 제가 이번 달에 게임을 아예 안 지르고 있었죠. 현재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도 시작을 안 했고, 또 다른 게임도 안 샀는데 이번에 딱두개 샀습니다. 소울 칼리버와 레고 DC 슈퍼 빌런즈. 요것도 나중에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초회판으로 해서 위브 엔터테인먼트에서 이렇게 스냅백도 받았어요.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Soul 말씀드릴게요. Calibur 6. 약간 더 줄이고 체력바가 보여야 되니까 요 밑에다가 두고 할게요.
자. 제가 현재 컴퓨터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화면을 보고 있다는 점. 무슨 말이냐면은, 제 지금 화면이, 이렇게, 요렇게 있잖아요. 여기가 가리고 있다라는 거. 그냥 여기다 둬도 될것 같습니다. 자, 첫 플레이라는 뜻이죠. 자동 저장. 오늘 처음 켰어요. 제가 이거를 금요일날 사서 진짜 해보고 싶었었는데, 이제서야 합니다. 아, 오랜만에 해서 뭐 시스템이 많이 바뀌었다고도 들었고, 평점도 지금 또 대체적으로 좋다고 하는데, 해보고 나서 또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즌 패스까지 샀는데 잘 되고 또 이후에 나오는 DLC 캐릭터들도 좀 좋은 캐릭터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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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야, 이제 이게 그거죠. 새로 시작을 했죠. 이제 리부트가 됐어요, 스토리상으로. Buried in the darkest reaches of history, it was brought back to light in the 16th century. The notorious pirate Cervantes claimed the sword as his own, setting everything into motion. Soul Edge adapted itself to its new owner by splitting into two. Possessed by the evil weapons, Cervantes began a bloody reign of terror, slaying all those seeking the swords without prejudice. Cervantes was eventually undone. Under the 소피아 그 protection of Hephaestus, 엄마였나? the god of smithing, a female warrior named Sophitia 맞아, was able to 소피아가 destroy one of the 그걸 swords. 다 하죠. Shards of the blade 소리가? flew and lodged into her body, causing near mortal wounds. Seeing his chance, Cervantes raised his sword to deliver the final blow. Suddenly, there appeared a ninja known as Taki, who rescued the wounded warrior. Taki defeated Cervantes in a battle to the death before carrying the injured Sophitia away. However, one of Soul Edge's two blades still remained. 자, 아직 반쪽이 남았고. Perhaps it was fate. 해가지고 전 시리즈에서는 5였나 4였었나 그때 저기도 나왔었어요. 막 요다도 나오고 막 다스베이더도 막 나오고. 그걸 딱 뽑고 나이트메어가. 아, 나이트메어. 아, pillar of light pierced the heavens, the product of rampant evil, the evil seed. No one could have predicted it would become a catalyst for catastrophe across the world. Our story takes place in the 16th century. 16세기에 모두가 일어났고. 자, 소울 칼리버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입니다. 자유롭게 즐겨주세요. 미션. 모드는 크리에이션에서 만든 주인공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어가는 미션 모드입니다. 튜토리얼 배틀을 시작한 미션도 있으니 부디 도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컨트롤러는 뭐 설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스토리, 소울 뭐 이렇게 있고, 뭐 배틀, 네트워크, 미션 뭐 이렇게 있는데, 오리지널 캐릭터를 생성을 해서 도라의 모험을 떠납니다. 선녀의 뒷이야기, 또 이제 편이야기가 이루어집니다.
19세기 말을 무대로 한 소련의 영웅들의 운명이 그려집니다. 생각해보면 어쩌고 저쩌고 참을 수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요걸 하면 내 캐릭터를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이걸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캐릭터를 먼저 만드는 게 아니라. 오, 프롤로그부터. 자, 역사를 넘어 전해지는 소울엣지의 전설 16세기 그 모습을 전설 속에 다시 바깥속 랄랄라 바깥세계로 나오려고 하고 있다. 보죠. 아, 이 스토리 보는 게 너무 좋아. 이 스토리가 그냥 뭐 이렇게 보다가 이제 리부트가 이번에 됐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다시 이렇게 딱 시작을 해주는 건데, 아, 여기 처음에 보여주는 거 다시 보여주는 건가? Soul Edge, a legendary sword and devourer of souls. Buried in the darkest reaches of history, it was brought back to light in the 16th century. The notorious pirate Cervantes claimed the sword as his own, setting everything into motion. Soul Edge adapted itself to its new owner by splitting into two. Possessed by the evil weapons, Cervantes began a reign of terror, slaying all those seeking the sword without prejudice. Cervantes was eventually undone. Under the protection of Hephaestus, the god of smithing, a female warrior named Sophitia was able to destroy one of the swords. Shards of the blade flew and lodged into her body, causing near mortal wounds. Seeing his chance, Cervantes raised his sword to deliver the final blow. Suddenly, there appeared a ninja known as Taki, who rescued the wounded warrior. Taki defeated Cervantes in a battle to the death before carrying the injured Sophitia away. However, one of Soul Edge's two blades still remained. 뭐 이거를 한 절 어느 정도만 플레이하고 또 이제 다른 모드들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게임 플레이를 하면 지크프리트가 있고 또 그 나이트메어가 또 있죠. 그러니까 두 개의 자라고 해야 되나? 재앙의 씨앗이고 이것이 이렇게 됐다. Our story takes place in the 16th century.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를 이제 다시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스토리 시작인 거죠. 자, 임승사의 비극, 스페인 땅에서 일어난 이블스퍼, 해방된 사기는 하얀 빛이 되어 사방에 날리고 멀리 떨어진 땅, 임승사에까지 미쳤다. A tragedy befell this place. Ling Shansu Temple was a famous martial arts school in the far reaches of China. It was there Killick learned to master the staff after he was abandoned as a child. Killick ate and slept with the other students. Killick이 어찌 보면 주인공이죠. 난 치크프리트가 여태껏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Despite this, he established a family-like bond with just one other student, Shang Len, a young girl who was like an elder sister to him. Dedicated to the way of the sword, she looked after Killick as if they were siblings. So close was their bond that when one felt happy or sad, the other would. 야, 근데 확실히 영어로 이렇게 또 이렇게 들으니까 무슨 영화 막 그런 거 듣는 거 같아요. 이 스토리 근데 플레이어도 있겠지. 이렇게 그냥 쭉 보여만 주는 걸로 끝나진 않을 것 같고. Killick's skill earned him a place as a teacher
킬릭도 참 많이 했었어요. 얘가 봉을 쓰는 캐릭터인데 리치가 이렇게 푹푹푹 찌르는 또 그런 게 참 괜찮았거든요. Kilik's years of arduous training earned him the title of the staff, Kali Yuga. Likewise, Shang Len was also designated bearer of Dvapara Yuga, a sacred mirror. 말법경, 거울이죠. Our story begins on the night before the ritual for passing the treasures on to their new masters. Shang Lin, can I ask you something? Sure. 영어 듣기 평가하는 것 같다. How come you were chosen to bear Dvapara Yuga? I thought you'd get Kriti Yuga. After all, you've dedicated your life to the sword. Huh. Kilik, this is not easy for me to talk about, but I'm going to try. 듣는데 진짜 영어 듣기 평가하는 것 같다. The Krita Yuga, it's no longer at Ling Shengsu. The sword has been gone for more than a decade. All that's left is the Kali Yuga and the Dvapara Yuga. Really? Surprised? Well, there's more. The one who stole the Krita Yuga was none other than my father. That's why I don't have the right to bear it. If I were to accept the sword, everyone would be up in arms. That's why, even though it was offered to me, I decided to decline. Of course, I love Ling Shengsu, and I do wish to see my studies come to their conclusion. It's just, I just don't want the sacred treasures or my status as a sacred bearer. Or anything else to hold me back. You know what the monks say. Fate is carved with your own hands. When I spoke to them about that, they decided to let me bear Dvapara Yuga instead. Now I can feel proud that I'm a sacred bearer just like you. You know something, Kilik? What? 뭔데? It's okay. Never mind.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tomorrow. Me too. 한 번만 더 확인해 볼게요. And so it was. Kilik and Shang Len were set to attend the official ritual for becoming sacred bearers. But the night before the ritual, a terrible calamity plunged everything into chaos. Drawn by the Kali Yuga in Kilik's hand, the evil seed came to Ling Shensu Temple. The monks, driven insane by the evil force, began slaying each other, turning the temple into hell on earth. What have I done? I don't understand. Everyone, stop this madness! Yeah. 계속 그냥 스토리만 보는 건 아니겠지? 그렇지. 매장 소울 차지 금지. 네모가 막기. 오케이. 원래 막기랑 이렇게 잡기를 할 수 있고 이게 자자자 오케이. I won't lose. I won't lose. 도발. It must be done. 가위바위보 같은 거라고 들었는데 R1이 그런 거고 R2가 필살기.
오, 근데 그래픽 와 완전 단판승이네요. 일단은 좀 파악을 좀 해야 돼. 그냥 지금 감으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샹렌. 아프다. 샹렌. 어떻게 히로인이 자 스토리를 했고 뭐 자 칼릭이 눈을 뜬 곳은 처음 보는 남자였다. 칼릭을 간호해 준 건 한 노인이었고 무술 고문이었다고 합니다. 쭉 보죠. 또 게롤트. Did you save me? Who are you? You have yet to recover from your injuries. Rest. And that mirror, Devapara Yuga, wear it always. There will be grave consequences if you do not. Understand? 벗지 말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벗지 말라니까 벗지 말아야겠죠. 샹렌. 아, 죄책감에 시달리는구나. Tell me, Shanglin. Why am I still alive? Have you not realized yet? You are being protected. Devapara Yuga suppresses the evil within you. Evil? The old man proceeded to tell a tale. He told Killick about the evil seed. How Devapara Yuga had pulled Killick back from the brink of insanity. How Kali Yuga had been able to absorb power. And how it was falling under an evil spell. And finally, he told Killick about Soul Edge. Your fate will be set in stone the moment you lose your will to live. Your soul will be swallowed whole by your destiny, leaving behind but a rotten corpse. That is but one path you may take. But perhaps it is the path you wish to take. To submit to that evil sword and its wicked power? Is that what you wish? 아저씨도 근데 나시 근데 어디서 봤더라? To become a thrall? Do you see? All is in your hands. Shanglin, she told me fate is carved with your own hands. Shanglin gave her life so I could live. That leaves me only one choice. From that day forth, Killick bore the heavy weight of his karma. As Shanglin's slayer and the last living member of Ling Shengsu, he chose to face his cruel fate head on. Mm.
이게 매번 그게 있는 게 아니구나. 잠시만요. 자, 어찌됐건 운명과 싸우는 것을 선택한 킬링, 엣지마스터라고 불리우는 노인에게 사상 그는, 그러니까 구해진 그는 혹독한 수행의 몸을 맡겨가는 것이었다. If you continue upon this path, the evil within you will create a second soul edge out of Kali Yuga. The only reason you and Kali Yuga have yet to succumb is because of Devapara Yuga's power. However, all is not lost. You can learn to control the evil within. Yes, Master. If this tests you so dearly, 일단 체력이 돼야 돼. Sorry, Master. To control evil, you must first control yourself. Mastering your own will is the key to overcoming malice. Yes, master. The enemy is powerful. You must stand strong, whoever your opponent. Yes, master. 네, Kilik, your next opponent awaits. Who? Sometimes things reveal themselves when you fight. I understand, Master. Hmm. 뭔 내용인지 못 봤어. 로렐리아님도 방송 중이시네요. 이게 기본 공격이지. Ring out. Oh, yeah. It was two. Ah, 필살기 마무리는 깔끔하게. 요빈. something? Yes. I believe I felt how delicate the balance is between myself and evil. I see. Then the time has almost come. Master? It is nothing. What are you doing? You have yet to finish your training for the day. Yes, Master.
자, 한 분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자, 어려운 수행인 3년, 뭐 그런 것도 어려운 것도 아니었고 어찌됐건 다음 스토리 넘어가보죠. 일단 킬릭이 기본적인 킬릭, you have borne the burden of your training well. Yes, master. Now we shall see how you fare against me. 엣지 마스터랑 An actual fight with you? It would be an honor. 제 영광입니다. Why do you hold back? Come at me. Yes, master. Yeah. Yeah. Pushing, pushing. 강해졌구나, 킬릭이여. 하산하라. You have improved. I understand why you were chosen to bear Kali Yuga. 아, 허나. 빈틈! Kilik, a shadow lies upon your soul. Take heed. If it envelops you completely, the evil within you will stir, and in time, tear at your soul until there is nothing left. You need to banish that shadow. I have shown you how to control evil. The rest is up to you. Yes, master. 근데 스승님 This will be your final 미중견이셔. test. You must seal away Soul Edge, the cause of all this madness, and cleanse yourself of evil. Yes, master. Head west. Keep going. 리자드맨도 나오겠다. 지금 여기에 이렇게 나왔으면 제 옆에 보이는 요 얘가 리자드맨 아이비 뒤에 뭐 이렇게 나오니까. You must live on, as have I. 아마 다 나오겠죠. 킬릭 스토리를 또 제대로 할 수 있고. 자, 서쪽으로 향하는 길은 여러 있지만 해로를 이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검성의 석굴을 떠난 킬릭은 히말라야 산맥을 벗어나 항구로 갑니다. So you want to head west, do ya? Guess you're in luck, cause that's where we're going. But I warns ya, our ship ain't what you call luxurious. I don't care, as long as you're heading west. So, can I join you? Sure, why not? But it could end up costing you a pretty penny. Huh? Oi, driver! Where's you going? This ain't the way to the dock! Huh? You deaf or something? What the? He's been consumed by evil. I'll kill you! Damn, you leave me no choice. 이리 와, 이리 와. 기술 커맨드를 모르고 그냥 막 지금 하는 거라서 옛날 기억에 막 지금 일단 다른 것도 좀 더 버튼이 뭐 무슨 역할을 하는지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Battle one, fight, perish, evil will. Okay. L2가 take this. Stay down. Stay down. Stay down. Whew! You saved me.
Even us pirates ain't safe from bandits when we's on land. Thanks, matey. Sure. 고마우면 돈 내라. That was no ordinary bandit. It takes me back to that night. The shadow upon my soul. 다음 장 넘어갈 때 저 잠깐 간식 좀 가져올게요. 간식이랑 좀 마실 것 좀 가져올게요. 말하면서 하려니까 목이 마르네. 오늘 간식은 먼저 피코크 진저일 칵테일 재료로 쓰려고 놔둬놓은 녀석이고 뭐 간식은 몽쉘 딸기맛 그리고 콤프라이트입니다. 아, 일단 목이 좀 말라서. 자, 어찌됐건 킬릭은 항구로 왔습니다. 근데 선장인 마키시가 부재중인데 So you're the guy who saved one of our own? On behalf of our captain Maxi, I welcome you aboard. But I'm gonna have to take that mirror from you till we hit land. Sound reasonable? 안 돼. This is one thing I can't give you. Why not? We're just gonna hold on to it. And it ain't like it's payment for your ride or nothing. This is a keepsake from my sister. A keepsake, eh? You know, I don't know what I'd have done if it weren't for Maxi. Okay, fine. I like you. I'll go speak to Maxi for you. You're one of us now. Thank you. Don't mention it. 훔쳐갈 것 같죠, 느낌이? Oh. Yeah. It seems the captain has the trust of his crew. You'll see why once you meet him. He ain't been back since he stepped on land. Probably got stuck at the bottom of a glass. What the? 걔다 가오 아 가오리래 씨 데스티니에 나오는 애잖아 가오를. You got some nerve thinking you could pick a fight with one of us. Hey, Killick, right? You're a passenger, so stand back. 리자드맨이랑 왔죠. In that case, welcome to the crew. You white guy. Is it show time? 야. Take this. Stay down. There. Stay down. Ready this. 어이, 어. 잡기. 가볍게. 뭐야? 더 있었네?
Ready? Take this! Ha! 한 마리 더. 마지막은 화려하게. 어이씨 막았어? 니가 막아? 자 이제 이게 현재 내용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건데 자 2형의 급습입니다. 이제 마키시가 나오는데 이소룡 쌍절곤을 쓰는 캐릭터 그래서 How dare he harm my family? Have at you. 얘도 재밌지. Maxi, Cam, this is bad. Careful of that axe, brother. 마키시, 맥시, 뭐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That son of a. He'll pay for this. He will pay.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Who the hell are you? You're just another sacrifice. He still needs strong souls to increase his strength. Fall back. Stop right there. What? 킬릭이 킬릭 폭주했죠? What's with this guy? We gotta fight him too? 이 새끼 뭐야? He's one of us. Okay, so I won't kill him. Just save your strength. Yeah, 오랜만이다. 일로 와. 아프다. 아! 야! 쉣!
잡아주시고 오케이 아자 알아 새싹이 한번 봐야 되는데 자 떨어지고 이리와 임마 니가 감히 막아? 야 폼을 바꾸는 것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Got my work cut out for me. The mirror doesn't work. The only option I've got is to kill him. You can thank Cam. Adios, Cam. Everyone. 자 이렇게 우리 미카사가 동료가 되고요. Take Kilikwaz. 그렇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기술이 지금 아 연습을 좀 확실히 해야 되겠어요. 자 킬릭이 눈을 떴을 때 뭐 어찌됐건 한 사람이 가로막는데 미츠루기다. Are you that nunchaku wielder who wants me dead? Maxi? I have no idea what you're talking about. Even so, what's the deal? What? I thought all warriors knew you have to strike first. Hold on a sec. Looks like we're done talking. I may look easygoing, but I never back down from a challenge. 일로 와. You're sure one plucky fellow. I will honor you with a duel. Don't blame me if you get hurt. 이리 와, 이리 와. 근데 저는 확실히 좀 리치가 짧은 애들을 잘 못해요. 일단 붙어야 되거든. 하지만 붙으면 옛날엔 링아웃이 엄청 잘 됐는데 링아웃이 지금은 그렇게 싹 잘 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는 필살기 한번 보죠. 안돼 안돼 구입하게 됐다. 제발 떨어져라.
뭐 일단 난이도 자체가 쉬운 것 같아요. 노말인지 뭐 쉬움인지는 제가 설정을 그냥 한 대로 해버렸으니까. Wait, what do you mean you got the wrong person? I'm sorry. 일단 사람은 잘못 봤겠죠. I am Mitsurugi. So many people want me dead. It's hard to keep track. Seriously? You may want to rethink your life choices. Well, if you seek Soul Edge, the most powerful weapon ever, you're bound to attract trouble, right? Soul Edge? We've got our own beef with that. Well, this is quite a coincidence. Let me just give you this word of advice. Beware of the ninja Taki. Soul Edge and her go hand in hand. So long! 그냥 싸우고 싶었던 거야. He put up a good fight. I'll give him that. Is everyone that's looking for Soul Edge like him? Just try not to overdo it, okay, Maxie? Ha, you worry too much. If anything, you're the one we need to keep an eye on. 자, 운명의 만남. 동양인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샹화. 우리 샹화 아니야. Is that? Is that the Ling Sheng Su style sword technique? Chang Lin? Why is he staring? They could be twins. Huh? 하지만 다른 사람. Ling Sheng Su? I've heard of it. My mother might have trained there when she was younger. She taught me how to use a sword. Admit it, you're impressed. Yeah, I am. You move very, gracefully. Thank you. Are you traveling somewhere? Yeah, I'm heading west. Really? Me too. What are you doing around here? I just, you know, happened to be passing through. I see. It must be fate. Oh. 하지만 뭔가 떠오르죠. A shadow lies upon your soul. So, I'm Shanghua, and you are? I Hey, Killick. 이름을 대신 말해 주죠. You found someone you want to bring along? I can't take my eye off you for 5 seconds, can I? No, it's not. We're going in the same direction. The more the merrier. Thanks, Killick. Okay. 숙기가 통 없죠. 좀 꼬무머리가 이제 슬슬 아파오네. 머리를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창기사의 그림자. 나이트메어? So he's the wielder of Soul Edge? If my investigations are correct, yes. Kind of an over-the-top name, isn't it? Okay, let's go over everything. They're banding together. And their leader is Nightmare. He's friends with the jerk I'm after. A real piece of work called Astaroth. Then there's that lizard snake, and a woman called Ivy, who uses a whip sword. That's one hell of a crew. We could end up facing a whole army. Nightmares are like phantoms. Wherever they appear, they slaughter everyone in sight. They're monsters. What do they want? Who knows? Killick. Doesn't your master know anything about all this?
I don't know. Well, that's just great. Still, whatever we do, I think our paths will cross at some point. Yeah, at some point. Great. Hmm. 자, 검은 옷의 검사. 검은 옷의 검사? 누굴까? 검사. 이번에 신규 캐릭터인가? 그래. 그래? Understands as it was. 죄송합니다. Understood. I will make contact shortly. 시네마틱 영상 싸워야 되겠죠? 오. 오 이거 이 도류. If this is all you have, then your fate is to die here. 싸워야 되겠지? 이리 와! 노노노노노 아, 안 돼! 아이씨야! 다양한 기술을 좀 써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제가 이제 커맨드가 정확치가 않다. So it seems my information was sound. I will tell you one thing. 뭘? Nightmare has established a base in an abandoned castle called Ostreinsburg. Head there if you seek Soul Edge. What? Who the hell are you? 뭐 그냥 적당히 정보만 던져주고 갑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Are you okay? Yes, fine. Tell me, Killick, who exactly are you? People seem out to get you. I apologize for getting you involved in all this. Stop acting so formal. Fine. I'll open up first. I've been hiding something from you. 뭔데? I'm searching for Soul Edge too. 그러겠지 뭐. 뭐 뻔하지. My country, the Ming Empire. You know it, right? It's going through some hard times.
Violence is the norm. In the hope of saving our land, the Emperor asked me directly to search for the hero's sword, also known as Soul Edge. So, that's what I'm trying to do. I may not look like one, but I'm a soldier. Surprised? Well, 같은 중국 출신인데 둘 다 영어야. You're the first person I've told. It was supposed to be an imperial secret. Does that affect things between us? Yeah, I guess so. Sorry. I knew some time ago I would have to tell you everything. So I'll just say it. Soul Edge is evil. It isn't gonna save your empire. Okay. If you say so, it must be true. I thought it was a little strange. How could that so-called hero sword save our land? Okay, that settles it. I'm gonna stick with you, Killick. What? But... My duty is important to me. But I wanna know the truth. I wanna see it for myself. 그래, 지금 가봤자 안 믿어줄 거거든, 애들이. Okay, when this journey's over, escort me back to my land. With Maxie too, of course. No ifs, ands, or buts. What have I gotten myself into? I guess it's fate. Don't you worry about that. I know fate has plunged you into misfortune, but my mother always said, fate is carved with your own hands. I'm kidding? Oh, right. No, never mind then. 숨겨둔 자식이고 뭐 이런 거 아니지? 설마 그런 거 아니겠지? 자, 그리스 아테네를 방문을 했는데 누구 만날지 뻔하죠? 소피티아겠죠? Yes? Is something the matter? No. It's just you look a little sad. Oh, 이게 내가 알기로는 really? 딸인 걸로 알고 있는데. Pardon me, but are you a traveler? Well, you could say that. I am too. I mean, I am from this town. I came to this shrine to pray before embarking on my journey. You're a warrior, aren't you? Yes. I was too. I fought for the longest time. It is why I can never simply pass by someone with as forlorn a countenance as yours. There is something I must do. When you find a reason to fight, you find a reason to punish yourself. I was the same. There are some things we are powerless to do anything about. People speak of fate, but I wonder if there is worth in sacrificing yourself for it. I feel so uncertain. The darkness of the soul can be troubling. It's always with me. Like a real shadow, dark and unshakable. Yet all is not lost. I can't just forget the past in order to save myself. It is no bad thing to keep hold of the past. Those dear to you will always be in your memories. Still. The past is the past. If you ask me. 야, 작화 봐. 이거 뭐야. There are those you need to protect in the here and now. So, you should wear a more fitting expression. Okay. 여기서의 그려진 소피티안 진짜 젊게 그려졌다. I have to go. Are you okay? Yes. Pain does indeed lie in the past. I shall pray for your safety. As will I. Those I need to protect in the here and now. (목소리) 자, 복마 있는 자. 닌자라고 하면은 아마 이제 타키가 나올 것 같고 샹화로 이제 첫 플레이가 될 것 같습니다. Are you sure this is the right way?
It should be. I can't believe we got separated from Maxie. Damn it. Look out! What the? So you made it this far. Huh? Why? Is that all it takes to hobble you? If so, do you honestly think you can take on Soul Edge? You're a fool. 네, 결국에는 다 같은 편이에요. No human can bear that power. I'll stop you here and now before you make contact with the cursed sword. Hold on! I won't let you touch Killick. Oh, really? Why do you interfere? You never had anything to do with the sword before. For your own sake, stay out of this. I didn't choose to get involved. But now I'm choosing not to back down. 덤벼라, 타키. 타키가 막 이리저리 막 날라다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장르 파괴사였어. You can't win. If I were you, I'd back away now. Won't know unless I try. After all that destruction, brother. Your sword contains a hidden power. Catch another. Try that. Take cover. 깔끔하게. Battle two. Fight. Watch over me, mother. You can't stop me. How's this? Stop. 올 퍼펙트로 가볼까? You leave me no choice. What now? Watch over me, mother. You can't stop me. How's this? Good. See, I'm no pushover. 깔끔하게 승리. Huh? There's something strange about that sword. How do you like this? Whoa! What? What's wrong? Had enough? Heh. So you controlled the evil yourself. Fair enough. Just take care. Soul Edge is more powerful than ever before. The instant you give yourself over to your shadow, I'll kill you. You've been warned. There's no escape from a ninja with the power to seal. Are you okay, Killick? Yeah. I knew pursuing Soul Edge would be no easy task, but... 자, 이검의 숙녀. 태성, 숲. 누가 나오려나? 이검의 숙녀. Once we get through this forest. Yep, it's the date we've all been waiting for. Who knows? Might go well. I just don't want to deal with any more freaks. One lizard's enough for me. Huh? Speak of the devil. Maxie, don't do anything rash. What the?
you both doing? 자, 이렇게 샹아만 살짝 뒤떨어지고 What a cheap shot. Who are you anyway? Ivy. I like that. 아, 우리 아이비 누님 나왔어요. Are you Ivy? If you want to fight, bring it on. Don't you realize the position you're in? Let's see if you really do have any guts. 아이비도 많이 썼었는데. You're no match for me. 자, 아이비와의 결투입니다. 다음 필살기를 써주시고 자, 반 깎았죠. You like this? I can hold my own when I need to. Shanghua! Are you okay? I'd say that was enough. I have fulfilled my duty. If you want to pursue Nightmare, I don't care. Do as you please. Hey, hold on! Shanghua, you can't go on with your leg like that. No need to sweat it. We're almost to the castle. 자, 이제 나이트메어의 거점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때 이대로 그냥 요 엔딩 볼 것 같은데? 아직 못 본 저기가 많지만. 자, 막스는 이제 그 도끼 아우구투스였었나? 아, 뭐 이름 그런 애랑 아마 붙을 것 같아요. A damn trap. Well, isn't this just peachy? What sort of idiots try to enter a castle through the front? Leave him to me. I've been looking forward to smacking down this freak. 복수의 주마 아스타로스. 아우그투스는 어디서 나온 거야? What's this? 아, 그래. Are you here to help us? This way. Hurry. But what about Maxie? 뭐 알아서 하겠지. I'm fine. Just go. 나는 복수 먼저. Fools! You cannot escape me. Dusha. 여길 봐, 이 새끼야. 아유, 와. Putrid maggot, you're dead now. Battle one, fight. Oh, 아프라. 아프다 임마. 어이씨. 필살기도 다 막혔네. 시작은 잡기!
한방 필수. 아, 가랭이가 아프다. 이렇게 걱정은 안 해도 되는 난이도네요. 그냥 하다 보면 이기는 난이도. 자, Is it over? 으아! 아, 뒤치기라니. Talk about a poor loser. 여기서 죽는 거 죽으려나? 뭐 느낌은 이제 뒤치기나 이런 느낌인데. 자, 정해진 결전. 자, 그새 한 분 더 들어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현재 소울 칼리버 스토리 모드 진행 중입니다. If you cannot fight, you will be left behind. 한국인이 아니려나? Hello. Don't underestimate me. My name is Nar. Now play the Soul Calibur. Where are we? It is story mode. Sorry, but I have to attend to my mission now. So anyone the rest is up to you. Typing the hello something that. Thank you. 어쨌건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죠. You should stay here. Never. I can't turn away now after all we've been through. 1대1로 싸우고 싶다잖아. 그냥 있어 임마. Let's do this. Okay. 말 참 안 들어.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 나이트메어. 진짜 소름 돋아. 나이스 나이스. 재밌겠다. 자, 나이트메어와 주인공의 이제 격돌입니다. 벌써 엔딩? 스토리상으로 엔딩인데. 와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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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와! 오케이, 나 여기까지 됐고. 안 돼! 첫 패배. 어우, 세다. This nightmare shall consume you. Battle 2. Fight.
안돼! 오케이. 오, 쉬야. 오, 길다. 아, 안 돼! 안산! 오케이. 한 번만 더 이기면 되죠? 이야! 한 번 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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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막판에 강해지네. 오. 일어나면 한 번 더 가야 되겠다. 한 번 더 가자. 한 대만 더 때리면 된다. 안 돼. 오우씨, 아슬아슬했습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접어놓은 거 같네, 컴퓨터한테. 오우씨, 나이트메어도 제가 참 좋아하는 캐릭터인데 아직 안 끝났네요. 샹화랑 칼릭이랑 같이 싸우려나? 지크프리트랑 싸우려나? Are you okay, Killik? おはようございます。 현재 시청자분 세 분이시네요. 자, 나이트메어가 Look out! 아, 이 엔딩, 엔딩 스테이지.
소울 칼리버 1 보는 것 같아요, 지금 느낌이. Mother, I am ready. Battle 1. Fight. 와! 와, 와, 와. 야, 이거 뭔데? 갑자기 난이도. 와우. 뭐야 이거? 잡았다. Fight. 일단 샹화는 무조건 붙어야 돼. 이 캐릭터가 안 돼. 아차! 빨리 가자! 실사기 맞기 전에 끝내야죠. 공격할 틈을 주면 안 돼. 아! 안 돼! 야이씨, 이런게 있기 없기. 한번 더. 빰! 빰! 필살기가 마무리 딱 해가지고 마무리 컷까지 딱 땄습니다. 어휴, 긴장되어라. 자, 샹하이 공격 위 임페르노. 샹하는 초장과 피로를 느끼고 있고, 마지막 칼릭과 임페르노의 대결인 것 같은데. Is it over yet? 임페르노 역시 사기캐야. 샹화! 아! Killick? 아! It's okay. 오, 각성. 각성 킬릭. 사이야인이야, 사이야인. 이 정도면. John Lin, give me strength. Battle 1. Fight. Gotcha. This is for my soul. There. Oh, sham. Scream. 나이트메 필살기랑 아이씨.
아프다 임마. 어. 아라다다다다. 아. 도리도리 잼잼. 마무리는 깔끔하게. 자, 이렇게 나이트메어 물리치고 인페르노까지 격파했습니다. 허휴. 소울엑시아를 깨지고 인페르노 공중분해되고 소울칼리버 1때도 이래.. 소울칼리버 1때도 이랬거든요. 소울칼리버 1때 이렇게 마지막에 나오고 으아악 하면서 인페르노가 이렇게 분해되면서 끝이 나는데 그런 엔딩이었었어요. 이것저것 얻어졌네. 자, 이것이 소울칼리버에 대한 스토리였다. 뭐가 계속된다 뭐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자막이 안 나오더라고요. 자, 소울칼리버 6 기본 스토리 일단은 엔딩을 봤습니다. 끝까지 봐야 되는 거 같은데. 단방이 쭉 그냥 엔딩 가버릴 수 있을 정도의 분량이네요. 다소 좀 막판에 나이트메어가 더 어렵긴 했는데.
어찌됐건 소울 칼리버 엔딩을 봤는데 실제로 이제 앞에 이렇게 됐다 뒤에 이렇게 됐다 뭐 이런 거라서 뭐랄까 저는 그런 거 보는 느낌? 옛날 그냥 소울 칼리버 1 오락실에서 했던 거 스토리를 좀 더 디테일하게 다뤄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좋다는 뜻입니다. 엔딩 크레딧 다 올라갈 때까지 다 올라갔네요 그래도. 어쨌건 소울칼리버 20주년 뭐 다른 캐릭터들은 뭐가 이제 있는지도 봐야 되고 커스터마이징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다른 스토리 모드는 뭐가 있나 일단 한번 기본적인 걸 해보고 1시간 반? 딱 엔딩까지 보는데 1시간 반? 뭐 스토리 다 빼고 격투로만 하면 한 30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픽이 확실히 좋다 라는 점. 아직 그 기술은 제가 좀 더 익혀야 되는 부분이고 피니쉬나 뭐 이런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단축키로 인해서 단축키로 인해서 하기가 편하다. 누구나 해도 엔딩까지 보는데 무리가 없다. 그리고 중간에 뭐 여러가지 잠깐이지만 몇몇 그 컷신들이 좀 있었죠. 그런 것도 나쁘지 않았다고 해요. 좀 많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대체적으로 그냥 일러스트의 대사만으로 이렇게 스토리가 좀 진행이 돼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뭐 물론 철권이나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좀 더 그 엔딩에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막 이펙트를 좀 더 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바람이 있네요.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고 더빙이 아 너무 그 초등학교 그 느낌 아닙니까? 그 헤이 저거 봐 헤이 look at that 약간 요런 느낌? 에이, 그 어떤 걸 살리려고 하는 건지는 알겠는데 전달력은 확실히 좋은데 아 좀 더 그 연기 톤이나 뭐 이런 부분이 좀 더 좋았으면 하는 바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오히려 인게임 전투 음성은 나쁘지 않았는데 그 메인 스토리 보는 그 사운드가 다 그래가지고 스크롤이 제법 길죠? 스킵도 안 돼. 봐야 돼. 물론 만드신 분들의 노고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너무 길면 또 그렇죠. 자 이제 다 올라간 것 같아요. 슬슬 저런 그림 보이면 거의 다 올라갔다는 뜻이죠.
안경을 새로 바꿨는데 이게 좀 찡그리면 코받침이랑 이런 게 찔러요. 전설은 죽지 않는다. 전설은 끝나지 않는다. 레전드 네버 다이. 자, 이렇게 기본 스토리를 마쳤고요. 어디 보자. 이제 아, 여기가 이제 메인 스토리고 밑에 이제 서브 캐릭터들 스토리가 하나씩 이제 또 처음부터 또 쭉 플레이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네요. 어디 보자. 캐릭터가 뭐가 있나 보지. 이게 일단 메인 스토리였는데 미츠루기 스토리, 타키, 처음에 엣지 마스터의 가르침, 아이비, 성미나. 한국 캐릭터죠. 오, 미나가 있어? 지금? 자, 그래요. 나이트메어, 소피아, 볼보, 볼도, 요시미치. 얜 누구야? 라파엘? 이거 티라. 얘가 약간 그 통파 쓰는 애 같았었는데. 소울엣지의 장 게롤트. 이렇게 그럼 차근차근 또 다음 시간에 저 메인 캐릭터들을 좀 해볼게요. 오리지널 캐릭터를 할 수 있고 여기에는 이제 제 캐릭터를 만들어서 이제 오리지널 스토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인도? And here we find another person whose fate was entwined with the two swords. Consumed by the evil seed, yet still with presence of mind. A link between chaos and this world. 약간 낫을 사용하는 캐릭터. You are quite the interesting one. Still, you will eventually succumb to the chaos. 아, unless you engrave a clear image of yourself onto your soul. 일단 제 이름은 오로지 다 나르로 가고 메인 검은 저는 아무래도 나이트메어를 주 캐릭터를 썼기 때문에 아 나중에도 변경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오케이. 오, 기본 세팅이 이렇게 다 있네. 죄지은 시족. 짐승으로 바뀐 자의 자손. 처음 캐릭터니까 남자 캐릭터로 갈까요? 리치가 줄어든 대신에 파워가 하고 커지면은 보통 체격으로 가죠. 항상 저는 파워보다는 리치 정도긴 한데 이거는 기본으로 표준 체형으로 가고 보락보락 지극히 내 몸에 가깝게 가볼까? 그걸 다 줄여야 돼. 허벅지도 얇게, 종아리도 얇게, 몸도 얇게, 허리둘레 최하.
근육량 최하. 아, 최하로 전 만들면 됩니다. 얼굴을 머리는 아, 제 머리는 현재 요 머리 빨간색 포니테일 배드 그런지 내 머리 없나? 현재 제가 사무라이 묶은 머리 비슷하긴 한데 내 머리는 상투 다른 머리 있네. 중화 묶은 머리. 이게 내 머리겠다. 그죠? 지금 이제 이쪽 이렇게 하니까 눈썹은 없진 않아 내가. 난 존 아이브. This should be a good fight. This. Why do you choose? I can see the. Let's go. I can swipe this as you will. I won't hold back. I won't hold back. 너무 굵은 목소리는 안 어울리는데 그렇다고 막 I won't hold back. You this what I can. Let's go. I am beautiful. 이런 쪽으로 I am beauti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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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높아지네. I am beautiful. 더 높이면 I am beauti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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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요걸로 해야 되겠다. 잠시만요. 아, 머리가 이렇게까지 아 상투는 아닌데 전 늘 그냥 이렇게 내놓고 다니거든요. 이게 내 머리에 좀 더 가깝겠다. 꿀. 근데 귀가 이런 고양이 귀
기본 컬러로 가고. 머리는 레드. 지금 머리 색깔 느낌으로. 약간 이런 느낌으로. 눈썹은 검은색, 수염은 없죠. 페이스 페인트. 또 다른 거 있나? 이걸 한 다음에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입 색깔을 없이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눈만 너무 티 안 나게 살짝 갈색빛 돌게. 눈은 색상을 좀 맞출게요. 아우씨, 흰자이나 하얗게 가자. 너도 색깔 맞춰야지. 요 레드 색깔을 맞추기가 조금 그렇네. 눈 색깔이랑 좀 살짝 갈색빛 돌려 맞춰야 되나? 뿔, 날개. 꼬리 색깔도 약간 붉은 갈색 빛깔 돌게. 이렇게 됐어요. 편지 완료. 무기 일본도 이거 뭐지?
아예 랜덤? 대검. 시크프리트 대검인데 이건. 톰파. 잠시만요. 저 좀 읽어야 되는데 읽을 수가 없네. 이게 소울마스터 그거거든요. 이게 볼도 그거고. 이게 치크프리트의 아 대검이구나. 닌자 쌍절곤. 요시미치 아이비검. 야 이게 뭐지 근데? 완전 올 랜덤. 쌍검, 대부, 창, 방패 등 다양한 무기로 공간에 생성한 유파. 보이지 않기에 적은 예견할 수 없다. 무기로 유리한 간격이 다르면 이 생성된 무기로 공간. 아 근데 제 표정이 왜 자꾸 젖다위지? 이 완전 랜덤 무기인데 이거 한번 해볼까? 약반듯한 저 표정 뭐야? 내가 원래 저러긴 하는데. 자 일단 이대로 한번 해보죠. 무기가 올랜덤인 것 같은데 If you can keep a hold of who you are, 나중에 뭐 어쨌든 또 캐릭터가 뭐 새로 만들면 되니까. Now arise. Take up your weapon and fight. Your life depends on it. 지금은 일단 얘로 좀 플레이를 해 볼게요. 네모, 세모, 세모가 기본 공격, 네모 X가 막기, 동그라미가 발차기. L2가 필살기, R1이 뭐 이거였고, 오케이. 시작했다, 해후. 자사라멜. 이빌에 대해 묻는다.
죽고 싶지 않다면 따라와라. 내 놈이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가르쳐주마. 아스트랄 홀. 아, 여기서 무기를 매번 바꿀 수가 있네요. 아, 그런 상관없지. 하베스터, 간상창, 크롬 블레이드 다 있네. 그럼 뭐 음식, 용병. 일단 해보죠. 뭐야 넌? 덤벼! 일단 엔딩을 봤다. 무슨 무기를 갖다줘도 엔딩 부분된 문제가 없단다. 오, 이거 괜찮다. 올랜덤 무기네. 이거는 대회에서는 아마 이게 이제 기억났다. 이게 마지막 보스 무기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그니토. 예, 이렇게 막 올랜덤 무기인데 이제 다 그냥 때려 박는 거죠. 그래서 이게 대회에서는 사용이 불가한 무기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요걸로 일단 쭉 키워놓고 뭐 하다가 다른 것도 좀 키우고 하면 재밌겠다. 아스트랄홀은 계속 발생을 하고, 그럼 거기서 싸우고, 혼의 천칭. 살기 위해 여행을 떠나라. 스타일 경험치 2포인트. 레벨 4가 되었어요. 이제 내 선택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겠죠. 여행의 시작. 아즈웰. 아즈웰이라는 캐릭터가 이렇게 쓰나 보네요. 여긴 뭐냐? 여기도 그냥 쭉 싸우는 건가요? 두 자루의 검. 하늘도 끝도 없고.
두 자루의 검이 나타났다. 힘을 원한다면 선택하라. 자유를 갈구하면 누구에게도 속박되지 않고 자신의 길에 적동색으로 빛나는 검을. 질서를 좋아하며 조화와 이성을 존중했다면 깊은 청색이 띈 검을. 난 항상 재유로운 영혼이죠. 질서도 좋긴 한데 자유로움을 저는 원합니다. 자유가 나쁜 건 아니거든. Your soul resonates with the darkness. 사속성으로 기울었습니다. 혼의 천칭에 따라서 뭐 미션이 나타나고는 하는데 뭐 저는 뭐 그때그때 뭐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뭐 무조건 악한 선택을 하느냐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때그때 따라서. 어디 보자. 용병 없고 무기는 물론 그대로 가고. 안녕 막스. 여기서도 막스는 친구네요. 사람이 붙임성이 너무 좋아. 근데 전투 스타일 마음에 든다. 아 이것저것 꺼내고 와 멋있게 팡팡팡팡 느낌 괜찮네요. 난 마키시 넌 나르야 안녕. 뭐 돈도 준다고 하고 따라갑시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플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뭐 이쪽이나 아니면 스토리 모드 를 전부 다 플레이를 계속 스토리 모드를 이어서 가도록 하고 또 그 외에 뭐 아케이드 모드나 다른 모드도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아디오스!